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뭐 1차 통과리든 2차 통과리든 중요한 점은 4.15 총선의 개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표가 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대부분인지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부분은 어제 황교안 후보가 참관을 해서 그분은 또그 부분을 오랫동안 안 해왔지만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떻게 표가 이렇게 신권다발처럼 빳빳하냐. 접힌 부분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도 끝까지 계셨는데, 본인도 그걸 보고 이제, 와, 이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박영찬 후보도 더더욱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그, 열어봤을 때 사전투표가 빳빳한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수십 장이 나왔어요.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수십 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지 뒤에 본드칠 해가지고 그것이 찢어진 그런 투표지들도 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종이가 붙은 투표지들도 나왔고요.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붙인 그런 테이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선이 붉은색인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20장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규격이 다른 투표지 있잖아요. 그 그런 모서리가, 투표지도. 가만 계시죠. 모서리가 붉은색이 나왔다는 것은 네. 양산을에 참여했던 20년 경력의 프린트 전문가 말씀은 뭐 삼원색을 사용하거나 사원색을 사용할 때 특정 색깔이 너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또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런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좌우 규격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도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좌우구격에. 전부 유효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표 도장이 있잖아요. 예. 기표 도장이 이게 인자로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그라미. 예, 딱 동그라미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변론 전에 그 진행을 하면서 전자개표기 한번 돌릴 때 특이점을 보고를 받고, 저도 보고, 기표 도장, 4.15 때 기표 도장이 몇 종류냐, 질문을 했습니다. 비고한테. 비고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거기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관리 최고 전문가들인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하나라는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표 도장 모양이 정말 형형각각이었어요. 뭐 K마크도 있고요. 뭐 여러 장이 있고 두께가 두꺼운 것들도 있고 타원형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수백 장이 아니라 수천 장 또는 수만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감정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시켜가지고 아주 일부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감정의 대상이라는 게 개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감정으로 이제 안 삼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한 장이 아니라 100장이 나왔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한 장만 나오면 그것이 이제 하다가 실수로 나왔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게 수십 장이 나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뭔가 조작의 흔적이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재현 대법관은 거기에 대해서 한 장만 하겠다, 두 장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부정투표의 그 여지가 있는 표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그 검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를 좀 종합하면은 조재현 대법관이 재판을 임하는 일관된 목표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저지른 죄의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전국 곳곳, 방방곳곳에 쌓아놓은 똥을 그냥 이렇게 파묻으려고 하는 부분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 목적물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카치 테이프 붙은 것은 선관위에 물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
도대체 어떻게 스카치 테이프 붙은 그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죠? 아마 답변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권오영 변호사님하고 도태우 변호사님이 최종 이의 제기 담당하는 변호사님 두 분이셨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지만, 예.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도급을 받은 사람이 일 처리를 하다가 찢어졌는데, 아이고, 이거 완성된 걸 해야 되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걸 또 버릴 수 없는 것은 QR코드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새로 또 만들기에는 뭐 질책도 있을 거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넘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좌우 여백이 완전히 틀린 그런 게 등장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그건 인쇄 수십 장. 수십 장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표 도장이 그렇게 형형색색이었다, 뭐 아주 다양했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선거 무효 사유에 분명하게 국역 기표 도장이라는 부분을 명시했고, 그것이 벗어나는 경우는 다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에. 네네. 예, 그게 그러니까. 법령에 딱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79조 1호가 제1항 예. 1호로 제가 알고 179조, 있는데. 예. 179조 1항은 비국역 투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 대상이 된다고.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179조의 7항이 기표 도장이 국역 기표 도장이라는 것은 뭐, 그 지름 1cm나 0.7cm의 원형 도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조작을 하려면 좀 잘하든지, 일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 조재현 씨가 양심적인 그런 대법관이면 그냥 어제부로 그냥 재판이 종결시켜야겠네요. 아니, 어저께 좀, 참. 거기 보면 조작 역할을 하는 재판 연구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번 봤는데, 그분께서, 아, 이제 우리 그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이제 부정선거인 거 알지 않느냐. 그냥 지금 여기서, 4.15 총선 전부 무효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 이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 특정 선거구 하나의 지역구가 아니라 4.15 총선이 전부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분명한 증거들이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법원의 그 행정력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법원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 굉장히 많은데, 부장판사 10분 정도만 오시죠. 대개 총 어제는 인력이 법원에서 오신 10분은 아니었고, 한 8분 정도 왔던 것 8분 같습니다, 정도 어제. 오시고, 그 다음 또 법원에 그런 행정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몇분 정도 오십니까? 대략. 다 합치면은 한 1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100명 정도. 그 때는. 네, 100명 한 정도가, 테이블에 한, 예, 15명, 60명. 한 법원 인력이 한 70명 동원되는 것 그럼 법원의 총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이 70여 분 정도가 이제 매번 재검표장에 오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1차, 2차, 3차에 대부분 다 함께 오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연수의 경우에는 대법관이 3분 오셨거든요. 오셨고, 네, 그때는 좀더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연구관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어제는 한 분만 왔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좀 재판 연구관이 좀더 줄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조재현 씨가 그냥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올게, 그냥 당신은 그냥 다른 일이나 보시오,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100여 분, 70여나 1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사람의 그런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반복되게 되면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1차 재검표, 2차 재검표, 3차 재검표를 참가하면은 바보 천치가 아닌 사람들은 다, 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선거였구나. 그렇게 내심 다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박주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걸 좀 오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면, 아, 이거 다 무효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보고를 할것 같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있어서 이제 진행의 필요성보다는 이제 모든 건 것을 한몇 개를 다 같이 가져와가지고, 어디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다 까가지고, 그냥 무효선언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효표 여부도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법관님한테 가가지고 대법관님 이거는 무효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재판 연구관들은 저희들은 판단권이 없습니다. 다 일일이 대법관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고 다 여쭤보고 전부 다 유효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유효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왕한테 물어야 되니까. 모든 기준은 대법관이었던 겁니다. 모든 기준은 대법관인데 사실 대법관이 기준이 아니라 법과 객관적 양심이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고 자기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들의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지금 안에 어떤 내적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투표지들을 보면, 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이번 4.15는 부정선거구나라는 확신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권위주의에 익숙한 그 법원 조직이다 보니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재판연구관이라면, 대법관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단의 조치를 깨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4.15 총선은 무효다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관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양심 고백하고 저는 나가버리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분들로서는 이제 특히 조재현 대법관 입장에서는 기로에 선 건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공소시효는 있죠. 뭐, 예를 들면, 공소시효는. 예, 제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적용해야 될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성의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최고 상한을 때려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타국이 개입했거나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일어난 범죄라면 뭐 법정 최고 그 형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이게 참 그런 단순한 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를 뭐 이렇게 위조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제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잘 하시대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공적 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작 선거를 감행한 그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한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것이 외세와의 협력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죠. 예, 뭐 그것을 그럴 가능성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외환제도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부정선거를 해서 불법적인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의 주체들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입법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법률과 헌법을 조작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어떤 평범한 시민이 6.25 남침에 버금갈 정도의 대형 사건으로 저는 바라보고, 이것이 일종의 체제 변혁의 시도로 봅니다. 그걸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물리적 침략 정도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활한 그런 종류의 침략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이거는 뭐 그런 야권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침략을 당했는데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선되겠다고. 아니, 정말 타당한 지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옛날에는 총칼에 의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투표에 의한 전쟁이거든. 그 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방법은 투표로 하는 거야. 과거에는 총칼을 들고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왕을 굽히거나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거나 이랬다면 그 나라의 권력을 뺏어왔다면 지금 투표로 다 모든 권력이 정해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특정 후보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원로가 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생전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내가 무슨 자리를 노릴 만한 그런 뭐, 의력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분격한 것은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정이 훼손되고 파괴된 그 사안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느냐. 그건 그끈 자체가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말을 잘안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반듯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게참 위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